살았네. 전망이야 좋지. 화산에서 아마 최고로 좋을걸? 이렇게 영화를 누리며 살았어? 영화를 누려? 이 동네 이름이 영화동이래. 그래. 누군지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가난한 동네에다가 영화동이라 이름을 붙였어. 이런 전망을 누린다는 게 영화지 뭐. 안 그래? 말 된다. 여기 오래 살았어요? 아, 중학교 때부터 계속. 어? 아버님 안 보이셔. 집까지 아직 멀었거든? 과거에 완전 등산이니까. 걱정 마요. 난 산도 잘 타. 가자. 아이고, 어서 와. 아유, 힘들었지? 아니요. 아이, 이렇게 누추하게 살아 우리 집이. 청주 저희 집도 그래 아버님. 이건 다 뭐예요? 아니 두 사람 온다고 해서. 어, 저 과일 귀신인 거 어떻게 아셨어요? 구려? 네. 과일 좋아요? 네. 좀 밥이랑 과일 있으면 과일 먹어요. 아이고, 일로 와, 일로 와. 여기 앉아 있어. 야, 자, 수박 잘라 갖고 올 텐데.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아버님. 아니요. 오니라고 고단했을 텐데. 앉아 있어. 이 집도 우리 집 아니야. 전세로 살았어, 그동안 쭉. 우리 집도 최근에 집 샀어요. 비댕원 전세였다가. 아버님께 소원은 얘기했어요? 아니. 왜요? 내가 어떤 놈인지 밑바닥까지 다 알고 나면 네 생각 달라질 수도 있잖아. 네, 화정동입니다. 네, 아주머니 저예요. 아, 집사람 2층에 없습니까? 어디 갔어요? 대평요? 어머니요? 아, 왜요? 수위가 많이 아파요? 네, 알았어요. 아니요, 일찍 들어갈 거예요. 네. 네. 잘 다녀오셨어요? 어, 그래. 아버지는? 시청해요. 오늘 저녁 식사 시장님이랑 하실 것 같아요. 아, 그 하청업자 문제는 어떻게 하신대? 백인창이한테 많이 놀라셨어요. 아무나한텐 안 주실 겁니다. 아니, 백인창이 쪽에선 그 뒤 잠잠하고? 일단 회장실 난입한 걸로 분풀이 냈겠지만 모르죠. 김동표까지 개입돼 있어서. 김동표? 해망동 갈치파 김동표? 네. 그놈이 일이 독사파로 들어가서 지금은 백인창이랑 한패입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했더니 결국 그쪽으로 갔어? 그래도 이리에선 제일 큰 조직이에요. 형님. 서울 일은 어떻게 돼갑니까? 열심히 뛰고 있어. 공천은 걱정 없죠? 글쎄, 이 만만치 않은 경쟁자가 붙어서. 누군데요? 김광진이라고. 김광진? 혹시 변호사 아니에요? 그래, 이리에서 개업하고 있어. 아,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안성 해운집 아들 아닌가요? 맞아. 우리가 오재동 의원 만나러 갔을 때 병실에서 먼저 나온 사람 있었지. 아, 그 사람이 김광진이었군요. 지금 아주 필사적이야. 공천 따내려고. 강적은 강적이네요. 어쨌든 현직 변호사니까. 우리가
금방이라도 동원할 수 있는 애들이 몇 놈이지? 어중이 떠중이 말고 확실한 애들로만. 한 30명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다들 유단자겠지? 물론이죠. 누구랑 맞서도 절대 물러설 줄 모르는 애들이죠. 왜요, 사장님? 애들 데리고 가실 데 있으세요? 제1야당 전당대회가 있다. 서울시민관에서. 언제죠? 열흘 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어. 공천을 위해서는 내 존재할 여당 핵심부에 깊고 강력하게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해낼 수 있겠어? 문제 없습니다. 아버님. 그래요. 자. 전 됐어요, 아버님. 에이, 개와 한 잔 마셨는데? 저 술 못해요. 네, 술 실력 얘기 들었어. 아주 술이 보통 센 것이 아니라던데. 선배, 아버님께 뭐라고 모함했어요? 실력껏 마셔. 괜히 얌전 빼지 말고. 주세요, 아버님. 어디야? 아버님. 예? 우리 짱 한번 하실래요? 짱? 건배요. 짱. 그래요. 짱. 아버님, 선배가 뭐라고 하면서 저랑 화산에 온다고 얘기했어요? 일장에 뭔 취재할 일이 있다고. 그거 거짓말이고요. 선배가 저한테 청혼했거든요. 그래서 아버님께 인사드리러 온 거예요. 사실이요?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좋은 말 갖다가 애껴놓고 있어? 아버지 눈치 채시고 역까지 마중 나오신 건 줄 알았어요. 매미야 먹었지. 응? 아니 어떻게 갔는지 이참에 두 사람 결혼을 갖다가 성사시켜야겠다고.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 이쁘게 봐주셔서. 아이고 고마워. 참말로 고마워.